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힘들게 부는 것이 맞는가? 편안하게 부는 것이 맞는가? 자,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연히 편안하게 부는 게 맞죠. 그쵸. 그런데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, 잘 못하니까 힘든 게 맞아. 이게 아니에요. 얼마 하지 않아도요. 편하게 소리는 낼 수 있습니다. 악기를 처음 시작한 사람도요. 소리는 편안하게 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처음에는 입에 힘을 꽉 주고 처음에는 소리가 엄청나게 안 좋고 소리가 답답하고 그쵸? 이게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. 왜 처음이면, 왜 내가 초보면 왜 그래야 된다, 왜 그래야 되는 거죠? 편안하게 소리 낼 수 있고요. 정말 소리 내는 거 제일 쉬운 악기인 것 같아요, 저는. 이 관악기 중에서 굉장히 편한 악기다. 그렇게 편안하게 낼 수 있는 걸 왜 답답하게 부느냐 할 때 우리가 약간의 어떤 고집이 있습니다. 남들이 저거 쓰라 그러니까 내 상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어떤 피스에 어떤 리드 쓰시는 분들도 많고 악기 밸런스가 안 좋아가지고 답답한 건데 악기 밸런스에 대한 문제를 하지 않고 악기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너무 좋지 않은 것들은 바꿔야 되겠지만 그것들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피스와 뭐 리드, 세팅만 잘 바꾸면 소리가 편안하게 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속 변화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피스를 막 이렇게 잘 바꾸지 않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피스를 막 더 바꿔가지고 더 좋은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. 그리고 이렇게 자주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물론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그렇게 해볼 수는 있는데요.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답답하게 소리를 내는 게 되고 그게 이제 당연해지고 계속 힘든 피스를 찾고 힘들게 부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호감을 느끼고 그렇게 해볼까. 근데 이게 힘든 게 아니고요. 이게 막 멋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저는요 색소폰 불 때 그냥 한숨 쉬듯이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색소폰 소리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. 막 이렇게 막 얼굴을 찡그리고 막 힘들게 하는 거는 그거는 퍼포먼스입니다. 연주를 내가 멋지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색소폰을 불 때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색소폰 소리를 내면 되는데 막 힘들게 부는 거예요. 깨물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나한테 맞지 않는 그런 세팅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색소폰은 편해야 됩니다. 색소폰 부는 게 편해야 되고 편하게 부는 게 맞고 내가 그냥 후 불었을 때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세팅으로 맞춰져야 그게 좋은 겁니다. 잘하려면 몇 호 써야 돼? 아니에요. 아 그 뭐 7호, 8호, 9호 그거 쓴다 그래가지고 되나요? 아닙니다. 6호 써도 이쁜 소리 낼 수 있는 거고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뭐 어떤 그 선생님들은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아니에요.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색소폰을 전공하고 색소폰을 배우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거를 보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. 다만 이제 아마추어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무조건 편하게 부려고 어떤 것들에 대한 것 뭐든 노력을 하셔야 돼요. 레슨을 받든 세팅을 편안하게 나한테 맞는 거를 계속 찾든 하셔서 내가 편안하게 색소폰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신다면 굉장히 색소폰이 재밌을 거예요. 그리고 내가 배우는 것들이 막 흡수가 돼요. 왜냐 편하니까.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우 답답해. 아우 힘들어. 아우 막 몸이 막 삭신 쑤시고 막 그래. 그게 왜 그래? 답답해서 잘 편안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.
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절대 답답하게 색소폰을 소리를 내지 않는 분들이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강의가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꼭 좀 눌러주시고요. 댓글창 한번 보시면 색소폰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교재들이 있습니다. 교재와 악보집 많은데요. 들어가셔서 구경해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구매하셔서 공부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